강민 씨는요? 먼저 갔습니다. 제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적어도 10가지 알려줬어요. 저 암기력 좋거든요. 외워볼까요? 아, 첫 번째. 여자다운 거 요구하지 말아라. 두 번째. 술은 절대로 세 잔 이상 먹이면 안 되고요. 아무나 패거든요. 그리고 카페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 드세요. 가끔 때리면 안 아파도 아픈 척하거나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걸 좋아해요. 만난 지 100일 되면 강의실 찾아가서 장미꽃 한 송이 내밀어 보세요. 되게 좋아할 거예요. 그리고 검도하고 스쿼시는 꼭 배우세요. 그리고 가끔 유치장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. 가끔 죽인다고 협박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. 그래야 편해요. 그리고 가끔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신발도 바꿔 신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제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. 칭찬 많이 해주세요.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I believe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열차는 반드시 선우야!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현우야! 내리는 손님이 먼저 내린 다음 질서 있게 탑시다 전동차의 출입문이 닫힐 때는 현우야! 다음 열차를 이용합시다 출입문이 아닌 것 같았는데 방해되는 너 지금 어딨니?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. 견우야, 너 지금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빨리 나와. 알았지? 너 안 오면 죽어. 빨리 와. 누가 껴안으랬어?